별로 없어. 그래도 즐기며 사는 거야. 잔을 채울 정도면 즐기면서 살아. 형제야 술잔을 돌려. 이렇게 즐기며 사는 거야. 이번 컴뱃은 시인에게 맡기죠.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페르세포네를 위하여. 끝기 하나 없는 사람들 죽을 만큼 따분해. 심심해 죽지 않게 뭐라도 챙겨야지. 병에 든 몰핀 하나 상자 가득 와인도 준비해. 약도 잔뜩 넣어야지 이 겨울을 이기려면. 어둠 하늘 사온 깊은 그곳으로 가장 어두운 계절에 여긴 왜 밝은 건지 축제라도 열린 건가. 이건 정말 정상 아니야. 그대로는 못 보고 혼자 지내온 시간. 그대의 발밑에 천선 하나 깔았지. 야, 아니 페르세포네의 어깨 뽕도 네, 또 중독성 있는 음악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춤과 노래는 계속해서 귀에 맴돌면서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하게 되는데, 아, 저 지하세계 어두운 하데스타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인데 저렇게 신나게 내려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같이 기차 탈 뻔했어요. 나도 타고 싶어, 지옥행열차. 페르세포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쓴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뭐 의상이나 뭐 머리에 꽂은 꽃들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품에서 사실 정말 너무 과도할 정도의 봄을 너무 과도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제 모든 거에 때려 넣었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지하로 내려가면 또 의상이 바뀌는데 그때는 또 어두운, 그때 어깨뽕은 여전해요. 근데 이제 어두운 검은색 의상. 좋지 않아요. 네. 이거는 포기를 못하는 거죠, 페르세포네가. 근데 이제 신화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름답고 어떤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됐다면은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능동적이긴 하지만 능동적인 선택을 또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를 오가고 올라오고 하는 동안 이 사람이 하데스와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을 뭘로 해결을 하냐면은 술과 약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즐기자 즐기자곤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그것에 의존하는 그 쓸쓸함 같은 것.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이 페르세포네로 인해서 봄 사계절이 계속 왔다 갔다 하 이걸 주관하는 신이기 네네. 때문에 그 신으로서의 어떤 존재감과 술과 약에 쩔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어떤 여자와 신의 어떤 그 경계가 모호한 것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불안정한 인물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죠.